뭐 작업 좀 하고 오느라. 잠깐만. 좀 작업 좀 하느라. 네. 좀 마이크 내가 증폭을 하나 올려놨는데 괜찮을까요? 증폭 끌까? 잠깐만요. 내가 공간 음향을 지금 꺼놓은 상태고요. 잠깐 내가 이거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 이이 정도 정도 들린다는 들린다는 거지? 거지? 이 정도 들린다는 건데, 네. 일단은 해봤고요. 이 장치로 재생. 이걸로 가고요. 수준. 인헨스먼트 디세이블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인헨스먼트 디세이블을 했고요. 그러면 재생. IPS 236 이거 모니터고 엔비디아 아웃풋. 이거 저거 그래픽 카드 아웃풋이거든요. 마이크는 네, 여기서는 안 듣고. 지금 아 내가 이거 엑스플릿 안 쓰고 있지. HD 오디오, HDMI 아웃 뭐 이런 거. 지금 이거 오케이? 이게 테스트고요. 스피커 구성. 스테레오? 아니야. 오디오 채널. 아니야. 이거 스피커 구성을 그냥 스테레오 가자, 지금은. 이거는 나중에 내가 방송 끄고 해야 될것 같고요. 이거 인헨스먼트 이건 뭐지? 스튜디오 품질. 아니야.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장치의 단독 모드를 사용하도록 허용. 단독 모드 응용 프로그램에게 우선순위 허용. 자, 됐고요. 이거 잭 정보. 아, 어쨌든 네. 좀 뭐가 오디오 설정을 제가 살짝 바꿔놨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자, 그렇고요. 지금 제가 이제 좀 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문서 방송 편성 시간표 이것만 해가지고 이제 약간 그 살짝 좀 개편이 있어요. 이제 지태지 리즈가 목요일로 바뀌어요. 지태지 리즈가 목요일로 바뀐다는 점. 이제 앞으로 지태지 리즈는 네 그래서 목요일에 할 거고요. 잠깐만 한 이쯤. 앞으로 이제 그 제가 이 야구 토크 시간을 월요일 밤으로 해놓은 이유는요. 월요일 밤으로 해놓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야구가 없는 요일이잖아요. 야구가 없는 요일이니까 야구 얘기를 그날 하자 하고 해놨는데 이거 떡은 왜 이리 굳어 있을까요?
아이고, 이거 빨리 안 먹으면 굶는구나. 하여간, 너무 구전인데 먹고 있어.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요, 사실 음식에 남아있으면 빨리 먹어야 돼요. 그렇구요. 그래서 그냥 야구 얘기는 제가 이제 평소에 하던 거, 그냥 약간 진짜 그 야구에 관련해서만 토크를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뉴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이거는 컨텐츠 시간을 좀 줄였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길게 안갈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줄인 거고, 사실 이거 시작을 23시로 해놨는데 좀 늦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는 이제 불금 게임이니까, 아니 불금이니까 그냥 불금에는 교육 컨텐츠 안 하려고요. 불금에 본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송 편성은 이렇게 개편이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개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 밤에는 성당에 갔다 오다 보니까 방송을 켜는 시각이 어떻게 될지 제가 아직 장담. 일단 축구는 켤 거고. 근데 이날 제가 한 경기만 볼지 세 경기를 다 볼지 그건 좀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편성팀이요. 그 리스트에 띄워진 게한 번만 띄워져요. 좀한 번만 띄워주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번 뜨고 나면 그 다음에 방송을 또 이어서 하기엔 약간 좀 그래. 좀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 뭐냐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에는 한 중간 시간에 하나만 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요. 잠깐만. 잠깐만. 그래서 예뭐 네, 카톡 좀 보내 놓느라 그 이번 그 편성표가요. 일단 이번 토요일에는 제가 좀몇 가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드럼으로 다 채워드릴. 이분은 뭐야? 그렇구요. 잠깐만. 스포츠 편성. K리그는 이제 시작했고, 해외 축구 편성은,
지금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이에요. 일단 21시 30분 경기는 제가 못 켜요. 21시 30분 시간대는 제가 킬 수가 없고요. 보통 오 이번에 토트넘 경기 있네. 이번 주말에 토트넘 경기 킬 거고. 그리고 리버풀 뉴캐슬 이렇게 두 경기가 있는데요. 그 하나만 켤지 두개다 켤지는 그건 좀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말 경기가 조금 약간 많아요. 편성이 주말 경기만 이게 편성이 좀 많다 보니까 아예 그래서 그냥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은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축구를 틀면서 그 중간에 이제 경기가 비는 시간이 있어요. 경기가 빌 때, 예를 들어서 1시간이 조금 안 되게 남거든요. 그 토요일의 경우 자정 경기를 제가 킬수 있게 되면, 자정 토요일에 그러니까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을 제가 자정 경기를 켤수 있으면 2시 반 경기를 킬 때까지 한 40분 정도가 남더라고요. 40분 정도가 남는데 뭐 그때는 뭐 토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간단 정도의 게임을 하든지 한뭐 그거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요일 밤 월요일 새벽에는 뭐 토크를 할 수도 있고 축구를 볼 수도 있고요. 그 수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 이럴 땐 약간 랜덤이에요. 그 축구 트는 거는 그 축구 트는 거는 그러니까 해외 축구 트는 건 랜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 판사님 어서 오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편성 시간표는 그 야구는 여기에 지금 표에 다못 들어갔거든요. 이 칸에는. 근데 편성표가 또 있어요. 무슨 편성표가 있냐면요. 야구 편성표가 또 있어요. 그쵸? 이 점점점점점점 할 만하지. 내 옆에 있었던 누구? 아, 그 이번 골든벨에 있었던 역캠 분이요?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분? 그분 그렇게 존재감이 좀안 커가지고, 아 박가을님이었나? 으브비라고 할 필요 없는데? 어차피 그 끝나고 뒤풀이 갔었는데 BJ들하고 그아 탈락하고 먹방하신 분그 아니면 난 가을님하고는 예전에도 본적 있어요. 그나 TPF 출전했을 때그 가을님 그 퍼포먼스 그 공연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본 사이예요. 이미 한번 이상 본 사이였기 때문에 뭐 그냥 가을님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그걸 뭐 하게 읍읍이라 그래. 그렇구요. 근데 이제 지금 요 밑에 있는 시간표에는 그 이제 야구 시간까지 표에 넣으려면 표가 너무 커졌어요. 저요? 응? 방송용 카메라? 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 이게 웹캠은요, 그냥 개인이 조금 뽀샤시하게 나오는 거고요. 방송용 카메라는요, 누구 개인에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캠 분들은 그런 공식 방송 이런 거 나갈 때는요, 화장을 좀그더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방송을 할 때는 그냥 개인 사정에 따라서 캠 설정을 하면 되는데, 아 내가 더 어리게 나왔다고요? 아니 왜냐면 나 아직 이번 방송은 내가 그 방송 화면을 못 봤어요. 다시 보기로 내가 못 봤어요. 물론 이제 그 몇몇 BJ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풀 영상을 올렸으니까 뭐 내가 그걸 다시 보면 되겠지만, 나 이따가 뭐 내가 풀 영상 보고 싶으면 내가 쿠니 채널 가면 되지 뭐. 그 뭐냐 쿠니 유튜브 채널하고 풀 영상 채널 두개 있잖아. 그풀 영상 채널 가서 보면 되죠.
아, 쿤이하고 이제 친구 먹어가지고. 그 뒷부리에서 나이 얘기 나와가지고 내가 그 옆에 쿤이 앉아있어가지고 동갑이라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말 편하게 하라고. 그렇게 됐고요. 아, 내가 그렇게 더 어리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국 대문 사진 바꿨잖아요. 물론 작년 사진이긴 한데 이게 좀 써먹기가 좀 좋은 것 같았어요. 이 사진. 이걸로 방송국 대문 사진 해먹고 있잖아 지금. 이걸로 대문 사진 해먹고 있어 지금. 이건 작년 거고. 근데 작년엔 내가 자리를 잘 잡았거든. 근데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사정이 돼가지고 좀그 좋은 자리를 못 잡았어요. 어, 나이 들어 보였다고?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하고 왔는데 그날? 아, 그거는 약간 그 차이겠을까요? 내가 그 골든벨 할 때까지 그 며칠 동안 그뭘 많이 못 먹었거든요. 뭘 많이 못 먹었는데 그 이제 끝나고 뒤풀이를 갔어요. 끝나고 뒤풀이 갔는데 치맥을 먹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안주는 혀에서 혀가 아프니까 그 뭐냐 지금 하도 채팅이 좀 웃겨가지고 그냥 채팅창 켜놓는 건데 그래서 이제 치맥을 먹으러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요혀 밑에가 아프니까 그래 안주보다는 술을 먹자. 술을 먹으면 걔도 조금 고통을 잊을 것 같다 해가지고 마셨거든요. 예상이 적중했어. 이게 그 맥주가요 마취 효과를 갖고 왔어. 이 마취 효과를 갖고 와가지고 그 몰라. 근데 마취 효과였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게 술을 먹고 이 맥주 마시고 나서부터요. 지금 여기 혀안 아파요. 아직 좀 헐어있는 자국이 남아있긴 한데, 안 아파. 이게 술을 먹고 나니까 안 아프더라? 그래가지고요. 진작에 술을 마실걸. 한 생각에서. 와, 물론 이게 의학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긴 하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좀, 효과를 봤어요. 효과를 봤고, 아, 이거 좀 굳기 전에 먹을게요. 지금. 꿀에다가 찍어서. 꿀 빨고 있어요. 꿀 빠는 방송. 그래서. 아. 뭐야. 그 답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종교지판으로 썼어요. 처음에 종교지판으로 썼는데, 근데 종교지판은 생각해보면 지금도 할수 있는 거예요. 원래 종교 쪽에서 재판이 있어요. 근데, 마녀지판으로 바꿨다니 틀렸다. 그래서 이 견적은 날라갔고, 몰라. 아직 견적은 짜놓고는 있어. 물론 좀 이제 값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문제가 뭐였냐고요? 마지막 문제가 이거였어요. 아니, 아니. 잠깐만. 원래 이게 마지막 문제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떨어졌던 문제. 이거에서 바꿨어요.
이거를 바꿔서 나왔어요. 그랬고요. 견적은 이거였어요. 잠깐만 좀 해볼게요. 아, 확대 안 되는구나, 지금. 이게 너무 사이즈가 풀 사이즈여가지고. 확대 안 되네. 아니, 이게 아직도 7,700K 하는데요. 가격대를 합의를 본 거예요. 쓸수 있는 가격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왜냐면 그 상금이 300을 받으면 그 재세공 과금 떼고 막 받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합의 볼 수밖에 없었지. 근데 이제 나중에 CPU 메인보드를 또그 아이 내가 그날 그 견적 맞추는 거 내가 방송국하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내가 그 얘기하라고 했어요. 훈수 주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서는 아직 라이젠이 좀 잘, 좀 버벅거려요. 내가 그날 얘기했을 텐데. 아프리카 떠난 사람들 중에 라이젠 맞췄다가 계피 본 사람 있다고? 라이젠 맞췄다가, 응? 뭐냐. 카카오TV 시청자들한테 그 얘기 듣고 라이젠 맞췄다가 계피 본 사람 있다고. 응? 그래가지고 아마 다시 질렀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하여간 그래서 지금 여기 방송 편성 시간표에 제가 이번에 그 시간표를 개편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개편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게임을 하긴 하자. 근데 그런 사유로 이제 고사양 게임은 못해요. 방송에서 스타2,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는 못해요. 왜냐면 스타2도 스펙이 오버워치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못 돌려요. 아, 네, 항아리 향이님 고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시간표를 개편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태질이 너무 계속 너무 자주 쉬었잖아요. 물론 지난달에 올림픽 시즌이라서 쉬었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불금이다 보니까 불금에 너무 스케줄이 자주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금은 차라리 그래 교육방송은 불금은 하지 말자. 아, 경제요? 경제는 저는 약간 그냥 최소한의 그냥 흐름? 이런 것 정도만 알지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수업은 듣고 경제 수업을 못 들었거든요.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이 같은 시간이었거든. 이동 수업.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경제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니, 그것까지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사실 그렇게까지 복잡한 거 배워봤자 써먹을 게 없어. 아, 근데 저는 반성은 안 해요. 저는 어차피 사회문화 할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거예요. 사회문화하고 경제는 어차피 학점용으로 들은 거였어요. 학점용으로 일주일에 4시간 들은 거였고요. 어차피 수능은 나는 역사과목 쪽으로만 쫙 봤거든요. 수능은 쫙 역사과목들만 봐가지고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파는 내가 생각 안 해요. 정답은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고 나서 그 케인즈가 내놨다는 그 수정 자본주의를 먹혔는데 그걸로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나 싶었는데 오일 쇼크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일 쇼크 일어났는데 그래서 나온 게 신자유주의. 근데 지금 그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2008년에 그 월스트리트 망하고 막 그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원래 맞출 수 있었는데 바꿔써서 망했어요. 여러분, 시험의 법칙이 있어요. 시험의 법칙. 한번 쓴거 바꾸지 말자. 방송의 재미가 아니고, 내가 진짜 시험의 저주가 있어요. 이게, 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역사 과목들 학교 시험을 보면요. 100점을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진짜 100점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뭔가 하나씩은 틀렸어. 그런 저주가 있어요. 진짜, 지금까지도 풀수 없는 저주가 있어. 1등을 해본 적이 없어. 사학과에서도.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막, 그러니까, 1등 했었으면, 응? 뭐냐, 일단 좀, 응? 뭐냐, 일단은, 뭐냐, 당분간은 뭐 그런 돈 걱정 이런 거를 안 해도 됐을 텐데. 아, 흥삼님. 아, 근데 나 흥삼님하고는 얘기 별로 못 해봤어. 내가 흥삼님하고는 그, 별로 얘기를 못 해봤고요. 경제학과에 였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흥삼님하고는 별로 얘기 못 해봤고 내가 좀 이제 뒤풀이에서 얘기해봤던 BJ들은 뭐그뭐 핫세님, 지연님, 쿠니, 뭐 이설님, 뭐 이런 정도? 이런 분들이 좀 얘기 좀 해봤고 또 누구 얘기해봤더라? 어쨌든. 아, 이설님? 이쁘지. 이쁘죠. 뭐냐, 되게 단정하게 나왔잖아. 예, 원래 그분도 교복 입으려고 했는데 교복 입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복 안 입게 잘했다고. 다들 그러더라. 그리고 이제 쿠니하고는 이제 말 편하게 하는 사이가 됐고 그 이제 그 쿤티비 스튜디오 홍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대 쪽에는 내가 가끔 이제 집까지 그 걸어오는 방송 할 정도의 거리니까 최군 그래서 쿤티비 그래서 아니 이제 그 뭐냐 나이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동갑이라고 했더니 그래서 말 편하게 하자고. 미시경제학을 공부하면 효용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은 전체적으로 손해야 하는 설이 크다고요? 최저임금이 전체적으로 손해일까요? 아니 근데 이게요 경제의 흐름이 원활하려면요 좀그 돈이 잘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쓰는 사람들만 쓰고 못 쓰는 사람들이 못 쓰면 그게 정상적으로 흘러갈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 일단은 최저임금은 사실 최저임금 없는 직업 많아요. BJ들도 최저임금 없잖아요. BJ들 최저임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시민들한테요. 기본적인 좀 약간 그 수당? 경제의 흐름을 위해서 약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일, 좀 수당은 좀 어느 정도 줘야. 왜냐면 그 걔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흘려볼 그 생각이 있는지를 한단 말이에요.
나도 좀 생각은 하지. 그러니까 모기만 하면 경제 안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터진 게그 경제 대공황이잖아요. 그렇고,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그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액은 쓸수 있지 않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야, 니들 입장에서는 돈 이거밖에 안 되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따만해. 이런 거지. 아, 근데 지금 그 항아리님이 그 채팅 써놓은 거 보니까 뭐냐 합그막 채팅을 나눠서 쓰니까 막 설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니까 갑자기 왜어뭐 이설님 뭐가 크다는 얘기지 뭐 약간 나 그런 생각했다. 혹시 닉네임이 그거세요? 그 뭐냐 향이님 방송 그쪽 닉네임이신가? 그건 아닌 것 같고, 팬닉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이어서 붙인 것 같아가지고. 아, 기뉴대님 방송 봐요? 맞아. 그, 두 분, 그렇고 그런 사이지? 아니, 뭐, 이설님, 방송 규모 크잖아. 팝이잖아. 시청자들 규모 크잖아. 난그 얘기한 건데? 응? 무슨 뭐 결과적으로 지태님도 남자였어요 막 이런 거야. 응? 아니 그리고 부럽지 파비분들 방송, 응? 파비분들 그 방송 뭐냐 시청 인원들 많은 거 보면 난 부럽지. 여러분, 응? 내가 그 골든벨 그 공식 방송에서 그 수많은 역캠들을 봤는데. 응? 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겠어? 그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또 미투당해. 응? 미투당해요. 하지 마. 실업률하고 임금은 역함수 관계. 글쎄요. 근데 요즘은 이게 고용의 형태가 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직원으로 쓰고 일을 맡기는 거하고 정직원은 아니야. 협업 관계로 일을 맡기는 거하고 그게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의 관계? 하여간 이쪽은 내가 파고 들어가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밤에 잠을 잘못 자요. 밤에 잠을 잘못 자는데 그 진짜 잠을 잘못 자요. 이런 생각 더 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글쎄요. 몰라, 나는, 뭐, 정규직 이런 게 딱히 부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실, 나는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좀, 그, 많이 버는 사람이, 좀 부러운 거야. 아니, 또 다음에 올것 같지. 지금 있으면 돼요. 왜냐면 대화 주제는 언제 바뀔 수도 있어. 대화 주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아, 행시. 아, 행시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원래 5급 준비하다가 7급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군복 못 포함 사년이세요? 아니면 뭐 다른 문제? 아 빼고 그렇구나. 아 2차까지 붙었었어요? 맞아 그거. 아니 왜 시험이 왜 그렇게 너무 여러 단계야? 그래서
진짜 막몇년 동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까지. 아, 경제학파도 힘들죠. 아, 그쪽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경제 쪽을 그렇게 세세하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아니면 약간 역사 파트 쪽만 공부를 해가지고 경제는 그냥 뭐 대동법 뭐 이런 건 알지. 현재 그 경제에서 막 시행하는 그런 각종 제도 이런 거 다 기억 못해요. 한 금융실명제 이런 거밖에 몰라. 금융실명제 이런 거밖에 모르고, 자꾸 모르겠어요. 얘가 이게 그 골든벨이라는 그 공식 방송이 너무 그 한입에 치면. 근데 이제 사실 그래요. 그 시청자들이 그 아프리카 TV의 유저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가 딱 그거밖에 없는 거야. BJ 골든벨 때밖에 내 이름이 인방계를 오르내리는 그 시기가 그때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그쵸. 그 경복궁 만들 때 화폐를 마구마구 찍어댔잖아.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지. 그 원납전, 당백전 뭐 등등 막 되게 여러가지 화폐 다 만들었어요 그때. 그 경복궁 그 신축기금. 그쵸. 예전에는 물물교환이었죠. 근데 옛날엔 물물교환이었는데 그 물물교환 과정에서 그 공물을 납부하는 제도에서 약간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광해군 시대 때부터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때부터 시민들은 쌀로 내고 그리고 국가에서 필요한 공물을 그 뭐냐 공인들을 통해서 그 거래하는 제도 그걸 바꿨었죠. 화폐는 그 고려 숙종 때부터 있었어요. 화폐는 고려 숙종 때부터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시민들은 화폐를 잘 안 썼지. 서민들은 화폐를 잘 안 쓰다가,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이제 그런 화폐 경제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중국이 명나라 시대하고 청나라 시대 때의 화폐가 좀 은으로 화폐를 좀 많이 썼잖아요. 그 일조편법하고 지정은제 뭐 이런 걸 썼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화폐 경제로 바뀌게 된 거죠. 자본주의 맹화? 그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자본주의 경제. 사실 이제 그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있었잖아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진짜 그런 서양 경제들을 중심으로 쫙 그 발달을 해왔던 게 그 자본주의가. 아, 회사령. 그 일본 제국주의. 원래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3.1운동 전개 과정 때 잠깐 했는데요. 그 무단통치 시대 때는 우리나라 사람은요 회사도 허가받고 세웠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허가를 받아야 받을 수 있어요.
설립 허가를 받아야. 지금은 그거죠. 지금은 회사 만들면 신고하는 거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에다가 발급받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1920년대부터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는, 그러니까 그 무단으로 그렇게 막 헌병경찰 통치 이런 게 하는 게 3.1운동 때그 외신을 통해서 다 그게 터져버린 거야. 그 외신 기자들이, 외신 기자들이 1919년에 그 사건들을 쫙그 보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일본이 더 이상 무단 통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욕먹을 짓을 해봤자 일본이 좋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일본도 그 당시 영국하고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눈치는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친일파들을 약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친일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화통치로 바꾼 거죠. 그렇게 바꾼 거고, 에이, 기껏 대펴놨더니 또다시 굳어버리네. 아, 메이지 유신? 그 메이지 유신 때 왜요? 그쵸, 강화도주야. 그러니까 일본은요, 일본은 그런 서양 열강들이 왔을 때그 빈틈을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 그냥 자기들의 그 밥그릇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밥그릇을 찾았어요. 일본은 자기들 밥그릇을 찾아낸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강화도주를 한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그 강화도 조약은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있더라도 아마 못 막았을 거예요. 그 강화도 조약 하기 전에 물러났잖아요. 아마 흥선대원군이 있었으면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임오군란 끝나고 흥선대원군이 잠깐 복귀했다가, 근데 뭐냐, 청나라가 잡아갔잖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냐, 이 시대의 흐름은 대원군도 아마 못 막았을 거예요. 그 쇄국 정책을 해도. 근데 이 우리나라는 그때 그 시대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아니면 이제 그런 당시에 그 젊은 층에서 있었다고 해도 기존의 그 기득권들에 의해서 실행을 못한 거죠. 기득권들에 의해서 실행을 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만약에 정조가 한 10년만 더 했더라면, 정조가 10년만 더 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갑자기 썩게 그 종기가 생겨서 죽었죠. 갑작스럽게 종기가 생겨서 죽었죠, 정조는. 그리고 이제 조선은 이제 그 종말의 길로 들어갔죠. 그 마지막 100년의 역사가.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정조가 한 40대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정조가 20년 더 살아있었으면 서구화가 됐을 거라고? 아니지. 서구화가 아니고요. 약간, 그러니까 청나라도 양무운동을 했다가 망했잖아요. 변법좌강 이런 거는 그 서태후가 탄압했고. 그러니까 양무운동, 그 기술만 받아들였다가, 그러니까 그 우리식의 그런 기존의 그 썩어빠진 생각으로는 새로운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옛날에 아날로그식 핸드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진짜 그 아날로그 전화기만 쓸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스마트폰 쓰면 갑자기 이게 잘 쓸까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아주 좋은 예가 있지. 스마트폰이 왔을 때 진짜 잘쓸줄 아는 사람들은 잘 쓰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어르신들은 문자 메시지 이런 것만 봐. 그나마 카카오톡 이런 거나 좀쓸줄 알지. 아니면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그 카카오톡으로 연동된 카카오 계정으로 연결된 게임 그런 거나 좀 마시지. 어르신들 맨날 그 카카오 프렌즈 뭐막 애니팡 맞고 뭐 이런 거나 뭐 하지. 참고로 저는 핸드폰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카카오 관련 게임은 못해요. 저는 카카오 관련 게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전화기로는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 그래서 카카오 쪽 게임은 잘안 하게 돼요. 왜냐면 그 구글 플레이 쪽으로 계정이 연결된 거는 그 여기 녹스 플레이어를 실행시키면 PC에서도 할수 있거든요. 배터리를 아낄 수 있어. 1830년대 라이플 총. 그런 거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이 쓴그 초총. 딱콩 쏘고 안고 뒷줄이 일어나서 쏘고 또 뒷줄이 일어나서 쏘고. 약간 그런 총이 있었죠. 근데 그 라이플 총 하면 그게 최고지. 가우스 라이플. 가우스 라이플이 짱이죠. 마린들이 쓰는 거. 그 뭐냐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마린들이 쓰는 총의 이름이 가우스 라이플이에요. 몰라 이제 스타1에서 쓰는 총하고 스타2에서 쓰는 총하고 그 스타2의 총이 좀더 좋기는 하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 우리가 요 마우스로 컨트롤하는 거잖아. 아, 아니죠. 그 뭐냐 브루드워 오프닝 시네마틱 보면 알잖아요. 그 브루드워 오프닝 시네마틱 보면 그 마린이 그 자치령 해병이 막 그렇게 총을 두두두두두 쏘다가 갑자기 탄약 떨어져가지고 총못 쏘는 거 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서 다른 병사가 탕 쏴가지고 그 다른 총 쏴가지고 그 구해줬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자치령 해병을 그네 탄약은 있어요 그 시네마틱 보면. 근데 이제 공중지원은 어딨냐고 했는데 위에 떠 있는 그 공중은 자치령의 그 함선이 아니고 그 지구집정연합의 함선이었죠. 제라드 듀갈이 타고 있는 함선 이름 알렉산더가 있었죠. 아니요, 그 마린은 자치령. 그 브루드워 오프닝 때는 그 뭐냐 아크티러스 맹스크가 이끄는 그 색깔은 빨간색 테란은 자치령이에요. 그 테란 자치령. 그러니까 그 이게 갑자기 스타크래프트 역사가 나와서 그러는 건데. 그 테란 연합, 테란 연합이 그 타소니스의 수도를 두고 있었는데 맹스크가 그 복수를 하잖아요. 오리지널에서 맹스크가 그 저그를 끌어들여가지고 복수를 하죠. 저그를 그 뭐냐 사이오닉 그 방추위기? 그 사이오닉 그 정신파 그 교란기 그걸로 그 아까 뭐냐. 야생 저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저그 군단이야. 그래서 끌어들여가지고 그 타소니스를 완전히 그 망가뜨려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의 환멸을 느끼고 이제 제임스 레이너는 그 사라 캐리건이 버림받게 되면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라 캐리건의 집안이 아크투러스의 그 부모를 죽인 집안이에요. 그 유령 요원들이. 근데 이제 맹스크가 사라 캐리건을 그 구해긴 했는데 거의 잊지 않고 있던 거야. 그래서 그 타조니스에서 그 이제 저그를 정화하러 왔던 그 프로토스 테사나르의 그 함대를 캐리건이 저지해라. 그렇게 하고 지원군도 없이 내려보내.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뉴 게티즈버그 그 미션 해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건물 몇개 없어요. 그 뒤에는 저그가 완전히 그 깔려 있는데 걔네 저그를 부수면 안 돼. 유닛은 죽여도 되는데 저그 건물은 없애면 안 돼요. 핸디캡 미션이야. 저그 건물이 하나라도 부서지면 안 되고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배틀크루저까지 뽑을 수 있는데 배틀크루저까지 뽑을 시간이 없어요. 그 미션부터 배틀크루저를 뽑을 수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상대편 프로토스는 캐리어가 안 나와.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딱히 배틀크루저가 필요하진 않아. 리버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딱 셔틀까지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되게 약간 한 중급 유닛까지만 상대하는 건데, 그리고 그 프로토스를 없애고 나면 그 유명한 그 장면 있죠. 맹스크가 요청은 무시한다. 전 함대 타조니스에서 퇴각한다. 그래서 레이너가 그러죠. 제임스 레이너가 그러죠. 아크투러스 이방할 자식 그러지 마. 그리고 이제 떠나죠.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그 이제 레이너하고 그러니까 맹스크는 듀크를 보내고 레이너는 레이너대로 테사다르는 테사다르대로 그 캐리건의 신호를 느끼고 다 차로 와버려. 그리고 이제 제임 그 뭐냐 레이너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레이너가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지. 사라 너 맞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그한테 완전히 고립돼 있었는데 그 이제 테사다르하고 같이 둘이 테사다르하고 레이너하고 제라투르하고 서로 어떻게 버티고 있다가 이제 레이너가 테사다르의 도움을 받고 같이 이제 버티고 있는데 이제 아이어에서 집행관 아르타니스가 그 알다리스의 명을 받고 테사다르를 그 원래 연행하러 오죠. 근데 이제 테사다르가 내말 들어달라. 그 제라투를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르타니스는 테사다르 편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알다리스가 나는 분명히 경고했네. 의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네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어로 돌아오자마자 의외하고 싸우잖아. 대의외하고. 4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 알다리스는 화해는 하는데 지원병은 안 보내. 그 마지막 미션 때그 이제 테사다르의 함대하고 그 레이너 특공대하고 같이 연합해서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드워 시작할 때 레이너 특공대는 탈출 못해가지고 그 피닉스하고 레이너 특공대하고 아이어에서 그 남아있다가 그 근데 그 브루드워 부분이 굉장히 그 캠페인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스토리를 거기서 캐리건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캐리건이 그러니까 그 제라투라고 아르타니스가 그 샤쿠라스로 가잖아요. 샤쿠라스 갔는데 샤쿠라스에 그 초월체가 죽고 나서 그 저그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캐리건 편하고 그 다른 정신체 편들하고 다 나뉘어 있잖아. 근데 캐리건이 다른 정신체들을 없애고 싶으니까 그 이제 다른 정신체들을 다 없애고 이제 자기 혼자만의 그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그 그래서 이제 캐리건이 라자갈을 세뇌를 시키죠.
그 라자갈이 세뇌됐다는 게그 떡밥은 사실 프로토스 캠페인에서 나오는데 거의 막판에 가서야지 나와요. 진실이. 그 정도로 무서워. 그래서 그 이제 라자갈이 이제 그 캐리건이 샤코라스 오니까 그래 우리 기지로 한번 얘기 와서 얘기를 해봐 했는데 알다리스가 경계를 하죠. 근데 알다리스가 경계를 하다가 라자갈이 싸그리 무시하죠. 그 조용히 해라 알다리스 하면서 데모의 힘으로. 그래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이제 제라툴과 아르타니스의 둘이서 이제 원정을 가죠. 그 캐리건 도와주러. 그래서 캐리건이 일단은 그거래요. 약간 거래식이야. 그 샤쿠라스에 있는 다른 정신체들을 없애줬으니까 그 캐리건 나도 돕겠다 해가지고 그 우라지하고 칼리스 찾는 거 도와준 거예요. 물론 캐리건은 자기를 도와주는 일이거든. 그 전체가 그 샤쿠라스에 있는 그 저그들은 그 캐리건의 통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결국 그 뭐냐 브루드워 그 프로토스 마지막에 그 사원 작동시켜가지고 그 적을 샥 썰어버리잖아요. 물론 정확히는 캐리건도 아몬의 조종을 받고 있었죠. 캐리건도 아몬의 조종을 받는 존재였고, 그리고 이제 브루드워 테란 미션에서 그 UED를 도와주는 그 사미르 듀란이라는 존재가 있죠. 근데 이 사미르 듀란이라는 존재는 이름을 거꾸로 바꾸면 나로드가 되죠. 이 듀란이라는 그 존재가 이제 그 공허의 유산 그 에필로그 가면 걔 정체가 젤 나가는데 스타 원에서 보면 걔를 몰라요. 그 스타 원에서 그러니까 이 나루드하고요, 듀란하고요, 영어 철자가 서로 반대로 해요. 응. 그래서 그게 이제 브루드워에서는 사미르 듀란이라는 존재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스타투 자유의 날개하고 군단의 심장에서는 나루드 박사라는 그 형체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뭐냐 캐리건이 그 나루드의 형상으로 된그 나루드를 처치하고 나니까, 근데 그 나루드가 그 캐리건의 사람일 때의 모습으로 막 변장을 하죠. 스타투에서 그 변장을 하고 그때 그 다음에 사라져요. 그러다가 이제 공허의 유산 에필로그 갔을 때, 그, 울나르에서 그 공허로 들어가 나서, 칼날 여왕 여기까지 오다니! 막 이러면 하니까, 캐리건이 거죠. 나루드 죽은 줄 알았는데 했더니, 그레이 나루드가 자기의 존재를 밝히죠. 나는 젤나가다. 우리 젤나가들은 형체가 죽으면 공허로 돌아간다. 젤나가였던 거야. 그 사미르 듀란이. 그래가지고 뭐냐 그 브루드워 테란 미션에서는 그 뭐냐 제라드 듀가라고 알렉세이 스투코프 이간질해가지고 결국 스투코프를 죽이잖아요. 결국은 스투코프를 죽이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스투코프는 그 스타크래프트 2에서 적으로 개조가 되죠. 적으로 감염되죠. 그래서 그 자기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캐리건과 같이 다니죠. 그러고 아니요, 젤나가가 좀 여러 존재가 있어요. 젤나가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듀란 나루드 얘가 젤나가인 거고요. 그리고 아몬, 그러니까 그 아몬이 그아그남그 듀란은 아몬을 섬기는 젤나가였어. 그러니까 젤나가들끼리도 서열이 있는 거야. 그 정의파하고